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끌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이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지난 4월 우리 전 미국을 큰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리틀톤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날 함께 죽음을 당했던 한 여학생의 말 한마디가 미국 크리스천들과 특별히 이 청소년들에게는 영적인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17살 된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의 마지막 말,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God.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난동을 부리던 자기 동료 학생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총구를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짧고도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그 사건을 추모하는 추모 음악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17살의 그 좌슈아라고 하는 어느 남학생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캐시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고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큰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조그마한 예루살렘 포로 출신이 대제국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귀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이 조그만 지역 출신의 포로가 그 대제국,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심으로 멸망당하는 그 민족적인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해서 동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그런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자기 왕궁을 교화하게 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자기 그 정복 국가를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동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때 선발이 되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왕이 진미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바벨론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우상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소년들에게 먹이면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1장에서 다니엘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네 구절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요한 네 구절을 찾아내야 하는데 첫째가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네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놓쳐서는 아니 되니 중요한 네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유다에서 그때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네 소년 외에 다른 소년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소년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소년들 중에 네 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모든 소년들은 또 역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똑같은 환경에서 배웠고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였는지도 이들은 다 보았습니다. 많은 소년들이 경험하였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소년이 불과 네 명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소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고 적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많은 소년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였지만 바벨론 문화 속으로 다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는 거기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소년들이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고대 전쟁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느냐면은 바벨론이 군사도 많고 또 무기도 좋았고 또 전략도 뛰어났고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 하는 것,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국가신인 그 베일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신이 최고로 신들 중에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고 교만하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데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불과 소년 네 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많으면 좋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로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많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많으냐, 어떤 모습으로 많으냐, 어떤 내용으로 많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것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한국의 어떤 70대신 연세가 70대신 어떤 할머니가,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싹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싹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모은 돈이 한 50억이 되는데, 5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50억을 이 할머니 고향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상태에서 많은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많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것은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면은 대부분 그것이 어느 쪽으로 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쾌락적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많으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네 명이었지만 이 네 명의 헌신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바벨론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준비가 내게 필요하오니 그것을 내게 먼저 허락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하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을 담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그 형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과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이 책의 제목입니다.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을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선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비도덕적인 사회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고도의 도덕성을 혼자 있을 때처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도 계속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항상 한국에서 뭐 데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데모를 하는 그 대학생들이 그 말은 한결같이 이런 말이었죠. 뭐 정의 사회, 뭐 분배 정의, 양심, 법, 도덕, 뭐 민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모를 데모 이제 앞장서고 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신앙을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다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별도의 그 조직 속에서 양심, 법, 도덕, 자유, 정의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학교 다닐 때의 그러한 순수한 것이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런 조직을 이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졌던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견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 유다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대부분이 그런 소년들이었죠. 그들은 잡혀와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비신앙적인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 정말 참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소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소년이 유다에서나 바벨론에서나 똑같은 신앙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변함없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뜨거우면 좋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보다 특출하면은 좋죠. 그러나 그 특출한 뜨거운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어떤 신앙이 최고입니까? 변함이 없는 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일관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니고 남들은 그러더라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혼자 뭐 이것이 아니죠.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들은 그러더라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그러는 데가 아니라 남들은 그럴지라도 라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죠. 뜻을 정하였다는 신앙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물결이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참 갈팡질팡합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분명하게 뜻만 정하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 세상이 악하니까, 뭐 세상이 그러니까, 주위가 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느냐 뜻을 정하지 못했느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정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절대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정했느냐 못했느냐. 내 뜻만 정하면은 어떤 죄악된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금은 어디 가도 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롱집 수북한 곳에 잘 보관되었을 때도 금이고 이것이 저 시궁창 속에 버려져도 그것은 금입니다. 시궁창 속에 버려졌는데 색깔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면 그것은 금이 아니죠. 순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금에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죠. 어느 곳에 두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절대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우리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만 정하면 된다는 거죠. 뜻만 정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 그것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만한 그런 삶을 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는 만큼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기에 또 문제가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한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정말 귀하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 우리가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 뜻을 정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저 말로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말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뜻을 정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참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남편 좀 사랑해 주십시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남편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잠잠하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여집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하거라. 변화는 내가 시켜주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변화시켜주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변화되는 것,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짧은 말이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남편은 내가 사랑하거라. 그러면 내가 변화시켜줘.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그렇죠? 방향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신앙의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죠. 정하여.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죠. 여러분이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포로 소년이에요. 그죠? 정복 국가에서 끌려온 나이 어린 포로 소년이 지금 왕에게 선발이 되어서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소년이 그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지금 유다 한 골짜기에서 잡혀온 나이 어린 포로 소년이야.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소년이라 그랬으니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아무리 많아도 스무 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티네이저 정도 됐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은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임금이 즉위할 때까지 다니엘이 거기서 나라 일을 돌보았다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 그 뒤에 보면은. 그러면 최소한도 다니엘이 70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70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70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다니엘이 이 당시에 잡혀왔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티네이저를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 티네이저에 대한 적은 어린 소년이 지금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로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놓쳐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환관장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나 이제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만약에 했다 얼굴이 안 좋으면 왕에게 내 목이 위태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그 당신이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 어떤 처분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만한 결단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결단, 이런 뜻을 정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의 신분에서도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다고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오늘 놓쳐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는 사실이죠. 우리 또 한 가지 봐야 합니다. 이 뜻을 정하고요.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난 뒤에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니엘이 8절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될지 모르는 것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말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 나타난 말씀이 9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 생각하죠. 하나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엔 어떠한 불이익이 자기에게 올지도 모르는 것을 감수하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말로만 뜻을 정하고 말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삶 속에서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옮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만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삶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내게 닥쳐도 상관이 없다,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죠. 이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출세보다는 신앙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는 그저 바벨론에서 그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게 하면은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출세가 성공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것이 포기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 출세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출세를 포기하지 못한 그 다른 소년들보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를 또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출세된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에 나가면 누구로도 불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로도 불리고 어디 가면 누구로도 불립니다만 우리가 불리워지는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자격, 신분, 그런 칭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 우리가 그 뜻을 정해야 되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뜻 아닙니까? 중요한 이름 아닙니까? 이거를 가장 앞세울 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세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는 것만큼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100%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100%로 의지하고 100%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100%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50% 정도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50% 정도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10%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10%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핍박, 내가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과 핍박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감수하겠다, 이런 자기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후에 시험에서 그저 당신이 보이는 대로 처분하소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결과들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식과 하나님이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아졌다. 20절에 보면 바벨론이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 추측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이렇게 뜻을 정하여 그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서 이들을 높여주시지 않고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한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과연 그 상황에 들어가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들어갔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했겠느냐. 이들이 그러한 핍박의 상황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겠느냐, 하나님을 버렸겠느냐, 신앙을 버렸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럴 때 이 세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소년이 세 소년만이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을 일곱 배를 뜨겁게 하고 그들을 집어넣죠. 이제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왕이 회유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그 신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 풀무불에서 구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저 우리 환경에 있는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정말 뜻을 정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정말 말씀의 길에서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때, 정말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뜻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정하가 하나가 되므로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이름을 최고로 높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를 봅니다. 정말 우리 나이 어린 그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삶을 신앙을 본받게 하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핍박이 손해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성경의 교훈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 같은 뜻을 정한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미사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